르노 삼성차가 27일부터 한 달간 르노 삼성차의 LPE 차량으로 뛰어난 연료 효율을 기록한 보유고객에게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LPE 모델 연비 콘테스트 RSQ5를 진행한다. 르노 삼성차와 대한 LPG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르노 삼성차의 LPG 차량 라인업인 LPRSQ5 모델에 대한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했다. LPE 모델 연비 콘테스트 RSQ5 는 국내 유일의 중형 LPG SUV인 더 뉴 QM6 LPRSQ5 를 비롯해 프리미엄 중형 LPG 세단 SM6 LPRSQ5, 준대형 LPG 세단인 SM7 LPRSQ5 등 르노 삼성차 LPE 모델 운하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LPE 차량 운행 중 평균 연비가 가장 높게 나온 순간의 드림미터 화면을 손가락 타투와 함께 촬영한 후 인증 사진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개인 SNS에 게시하면 된다. 게시를 마친 후 대한 LPG협회 공식 포스트 또는 네이버 카페 QM6 매니아 클럽 르노의 이벤트 페이지에 SNS URL을 포함한 댓글을 남기면 응모가 완료된다. 단, 1회 주행거리가 10km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주행거리와 연비를 한 화면에 촬영한 사진만 기록으로 인정된다. 김태준 르노 삼성차 영업본부장은 많은 분들이 르노 삼성차의 독보적인 도넛 탱크와 마운팅 시스템 기술을 믿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LPG 차량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올 수 있었다며 이번 연비 콘테스트는 이러한 고객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준비한 이벤트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다양하게 준비된 경품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재 대한 LPG 협회 협회장은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경제성이 뛰어난 LPG차의 장점이 이번 행사를 통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르노 삼성차는 지난 3월 LPG 모델 일반 판매가 개시된 이후로 높은 판매량을 꾸준히 유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SM6 LPE의 판매량은 5,242대로 전체 SM6 판매량의 46.2%를 차지했으며 SM7 LPE 모델은 총 2,416대로 전체 SM7 판매량의 92.6%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6월에 출시된 국내 유일의 LPG SUV인 더 뉴 QM6 LPE는 10월까지 5개월간 총 12,296대를 판매하며 국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QM6 판매량의 57.5%에 달하는 수치로 QM6가 중형 SUV 판매 2위 자리를 공고히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